자, 이제 9월도 다 가고 있고요. 10월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10월 16일 날, 작년에 우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10월 16일 날, 보궐선거,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뭐, 군수도 뽑고, 구청장도 뽑고, 교육감도 뽑는 선거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요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지역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전화나 문자를 넣어서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건강하고 상식적이고, 그러한 국민들이 나가야, 확실하게 민심이 확인되고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죠? 뭐, 그분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분들만 나가면은 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언론에서 윤석열 부추기에 나설 것입니다. 탄핵의 분곡점이 될 것이고 사실상 전국 지표 선거가 될 것입니다. 각 선거가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가장 큰 선거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죠. 지금 뭐 언론에서 진보 진영이다, 보수 진영이다 그러는데 정근식 교수로 후보 단일화가 고반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근식 교수는 민주화 교수협의회 활동도 했고 지금 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후보들이 있었는데 다 출마를 포기하고 정근식 교수가 만나면서 서로 간의 단일화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한두분 정도가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지 않은데 이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정근식 교수 흐름으로 소위 진보 진영, 민주 진영의 교육감 후보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은 일찍이 조전혁이라는 사람으로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여론은 분명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하고요. 응징 여론이 강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표장에 나가야 됩니다. 이 재보궐선거도 사전에 10월 12일인가요? 그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아마 사전투표는 서울시니까 서울 전역에 사전투표를 할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배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 10월 16일 날 공휴일이 아닙니다만은 그전에라도 사전투표 꼭 하셔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아주 상징적이죠. 물론 이제 교육감 선거라는 것은 정당 가입한 사람이 출마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10월 16일은 상당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민심이 확인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한 다음 주에 한번 정근식 후보 초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단체장 선거에서는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대결하고 있는데요. 전남 영광에서는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 이 영광은 인구가 5만 1000명이죠. 양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영광군수는 지금까지 무소속 후보가 다 당선됐습니다. 세 번이요. 그전에 군수선거가 있었지만 연이어 세 번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재평가되는 호남의 영광에서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진보당 후보도 약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자구도. 조국혁신당 대표와 월세 사례를 하면서 총력전을 일찍이 폈습니다.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명운을 건 듯한 느낌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전체 도 대책위원장을 맡고요. 한준호 최고위원이 영광에 현재에 내려가서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총출동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장현 후보는 이 과거에 총학생회장, 학도 혹단장, 총학생장
이러한 그 경력상의 허위라는 논란이 있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전남 곡성은 민주당이 좀 유리한 모양입니다. 리얼미터 남도일보가 의뢰해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상래 후보가 59.6%, 그리고 혁신당의 박웅두 후보가 18.5%입니다. 상당히 큰 차이지만 이 곡성도 마찬가지로 조국 대표가 상주하면서 전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뒤집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죠. 네. 과연 투표장에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목받는 것이 바로 부산 금정입니다. 여기도 조국 혁신당에 일찍이 류재성 변호사라는 사람을 출마시켜서 밭을 갈고 있고요. 또 조국 대표도 연일 부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일현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류재성 후보인데요. 지금 이 김경지, 류재성의 단일화가 문제인데, 단일화 방식을 두고서 상당히 삿바싸움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통상적인 여론조사 단일화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내심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조국당에서는 공론 방식의 패널 방식을 하자. 인천 강화는 우리가 후보를 안 냈으니까 부산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양보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들은 바로는 중앙당 차원에서 지금 서로 협의 중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일현 후보가 운 좋게 될 수도 있다. 이런 3자 구도라면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도 아주 재밌습니다. 인천 강화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절대 우세 지역인데 무소속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자 구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박용철, 민주당에는 한연희 3자 구도가 됐는데 과연 안상수가 출마하면서 어떻게 표가 갈릴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10월 16일 날 보궐선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어떻게 이 문제를 진행할 건지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 장이 돼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분곡점이 될 수 있는 선거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장에 많이 나가야 되고 투표율이 관건이다. 그리고 이쪽 진영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미국의 골드버그 미 주한대사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물론 통상적인 접견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때 이재명 대표가 핵개발을 우려하고 자칫 동북아시아에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한미 대사에게 얘기했고요.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군사동맹 또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관계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한미 관계는 특별한 관계다. 미국의 도움 덕분에 한국이 현재 존재한다. 6.25 한국전쟁과 그리고 그 이후의 원조와 차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한, 그리고 현재의 한반도의 이 대치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고 주둔하고 있고 그것을 미국이라는 방어망으로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한국의 존재 자체가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을 표시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휴전선에 우발적인 충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국지전인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미국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지금 풍선이다. 또 오물 풍선이다. 또 확성기 방성이다.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치하고 있고 오히려 즐기는 듯한 인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24시간에 이 소음 문제 때문에 아주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과 대안도 내세우고 있지 못합니다. 경기도 지사도 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김동연 지사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이 주한 골드버그 미 대사를 만난 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졌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쇄신할 수 있는, 이 보도를 많이 안 했어요, 실제로. 안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민주당의 이벤트 아니었냐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미국에 실제로 민주당의 관계자들이 7월인가요? 다녀왔었죠. 이분들에게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뭐 좌파니 우파니 이런 시각보다도 실용주의자로 알고 있다라고 가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자기는 실용주의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확인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미국에서는 윤석열을 이뻐한다 그러네요. 미국의 수건이었던 한일관계 문제, 이 문제를 윤석열이가 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여튼 과거 1948년 이후 또 50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미국은 일본에게 한국을 대리적으로 간접 지원하고 간접 지배하는 그러한 동북아시아 정책을 펴왔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하는 이들의 동북아 정책인데 윤석열이 앞장서서 해줬다. 굉장히 이뻐한대요. 네. 그러나 그것은 한일 간의 정서적이고 국민 간의 정서적이고 국민의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마음으로 서로 맺어져야 되는 것이 한일 관계인데 저렇게 윤석열처럼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 자신의 개인적 사적 관계로 인해서 일본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은 결코 미국이 바라는 건강한 한일 관계로 나갈 수 없다. 이런 점들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라든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갔던 민주당의 당직자들도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어제의 이재명 대표와 주한 골드부그 미 대사의 만남은 중요했던 것 같고요. 원래 가을에 이재명 대표가 방미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별 효과와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들을 내렸다고 합니다. 나경원 얘기 좀 할까요? 나경원. 네. 어제 또 이승만 기념관 조기 건립을 위한 이승만 바로 알기 세미나를 국회에서 나경원이 열었다고 합니다. 주최해서요. 약 2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이승만 띄우기 그리고 나는 이승만을 사랑한다. 이승만과 나는 관계 있다. 이것이 자신들이 그나마 데리고 있는 그나마 지지받고 있는 세력에 대한 중요한 초석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대권 후보들은 특히 대권을 달리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승만의 이 악행과 이 비행, 부정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승만이 저질렀던 부정과 반역사적 행위. 그러니까 나경원이라든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승만 띄우기는 완전히 반역사적인 행위입니다. 이승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4.19 혁명으로 끌려 내려왔죠. 우리 180여 명의 젊은 피로 인해서 끌려 내려와서 당시에 건국의 아버지다. 마치 대한민국의 아버지와 같은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이승만은 동산까지 철거됐습니다. 남산으로 있었는데 4.19 혁명 때 철거됐죠. 그러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4.19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미국에 의해서 미 군정화에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식됐었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들고 일어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우리 땅에 처음으로 제도화시키고 시민이 하나의 중요한 인간으로서 인격권을 갖는 권리를 갖는 그 4.19 혁명이고 그것을 막았던 세력이 바로 이승만 집단이었고 이승만 집단을 우리의 시민 봉기로 무너뜨렸습니다. 이승만은 사실상 탄핵 1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에서 있을 때 이 외교로 어떤 그 외교론을 주장하면서 그걸 통해 왔고 위임을 하자 미국이나 이런 데 위임을 하자라는 외교 위임론을 주장했다가
단재 신치호 선생이라든가 무장항쟁을 주장했던 세력에 의해서 탄핵당합니다. 탄핵 1호는 박근혜가 아니라 바로 이승만인데요. 그 미국 하와이로 망명해서 있다가 1946년, 45년 해방에 들어왔었죠. 그 다음에 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당시에는 해방 이후에 이 남북 근대적인 의미에서 자주민족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의 소원이었고 소망이었는데 1946년도에 이승만은 정업 발언을 합니다.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아주 돌출 발언이었죠. 당시 미국의 하지 중장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이었는데 이승만은 자신의 야심과 야망을 키우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분단 정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진작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 관료와 또 경찰을 대거 기용해서 사실상 친일파들이 살아남는 그리고 반공주의를 그렇게 이데올로기로 표방하면서 친일파들이 반공 뒤에 숨어버리는 친일파가 해방 이후에도 청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오류를 저질렀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렇게 친일 행각을 벌이고 친일 밀정 행각을 벌이는 이유는 바로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 친일파를 청산하기는커녕 친일파하고 함께 손을 잡고 친일파들이 바로 이승만 뒤에 숨었기 때문에 생존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반민특위도 해체시키고 반민특위 의원들이 도망다녔죠. 네. 그리고 6.25 전쟁 때 혼자서 이틀 만에 한강을 넘어서 서울 시민들에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쉬셨습니까? 토요일 집회 잘들 나가셨나요? 네. 많은 분들 만나 뵈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힘든하고 파이팅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두 번째의 거부권 행사죠. 겁도 없는 것 같다. 꼴도 보기 싫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24번째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은 무조건 거부하자.
네. 무조건 거부하자. 국회는 민의의 정당이고 그리고 국민의 대표 기관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대통령임을 자기 자신이 공인하고 자인하는 이러한 행태를 계속해서 벌려나가고 있고 이 문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대의 대통령과 역대의 독재자들 다 국회를 부정하고 국회의 민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국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과 권력자들은 항상 멸망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진짜 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수지에서 이 문제를 제일 걱정합니다. 왜냐하고요. 보수 정치 세력과 보수 세력이 자꾸만 약화되고 있고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 정치부장이 언제 둑이 무너질지 모른다 이렇게 칼럼에 썼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화약고 끼고 사는 나라 이제 겁나는 모양입니다. 최대 현안이 대통령 부인 말 되나. 김건희를 빨리 정리하라는 얘기죠. 집권 후반기의 최대의 리스크다. 윤석열과는 토론하기 어려운 분위기다라고 비서실 내부의 전원을 활자화시켰습니다. 김 여사가 부위원이기 때문에 제2부속실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수층에서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서서히가 아니라요. 계속해서 균열이 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보수층의 내분과 보수층의 윤석열 버리기가 반드시 절실합니다. 여러분, 그 균열. 그 균열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압박을 가하고 국민이 여론을 좌우하고 국민이 바로 무서움을 보여줄 때 보수층 내부도 분열하고 균열하고 그리고 윤석열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내일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로 정했죠. 국군의 날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장병이 두 명이 그 훈련하는 중간에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79억을 쓴다 그럽니다. 참 국민들은 물가에 힘들어하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민생 경제는 파탄시켜놓고 국군의 날 행사에 79억을 쓴다 그러고 작년 행사에서도 99억을 썼다 그러죠. 네, 참 대단합니다.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 예비군까지 4천여 명이 수경을 하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하루 보여주려고요. 우리 장병들 젊은 병사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단 사열 또 이거 하려고 진짜 군인들은 죽어납니다. 네, 진짜 힘들어합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25.8% 최저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뭐 이 최저치 뭐 크게 놀랄 일은 아니죠. 그러나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리얼미터 조사는 ARS 조사입니다. ARS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층이 정치 고관여층들이 응답을 하는데 이 리얼미터 최저치라는 것은 그동안의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을 지지했던 층들이 무응답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꾸만 윤석열하고 윤석열의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다. 우리가 지표로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군 얼마나 다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4천 명이 수경하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군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그러한 집단인데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4천여 명이 수경하면서 훈련했다. 그러면서 병사들이 너무나 뙤약볕 밑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두 명이 중상까지 입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군을 정치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권력 도구로 활용하는 명증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은요 이렇게 군사 퍼레이드 벌이는 나라가 우리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선군 정치라 그래서요 자신들의
경제적 위기, 그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군을 최전선에 세웠죠. 그것이 김정은 시대부터, 김정일 시대부터 이루어졌던 선군 정치인데요. 그러면서 이 과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권을 합리화시키고 명분을 세워나갔던 것이 바로 북한 정권입니다. 중국 역시 1949년 이후에 이 PT 독재가 이루어지면서 자신들의 공산당과 중국군을 과시하기 위한 군사 퍼레이드들을 계속 벌여왔습니다. 러시아 마찬가지로 푸틴 대통령 이후부터 그 전에 러시아가 서구화되고 러시아가 예를 들면 민주화되면서 이런 군사 퍼레이드는 없어졌지만 푸틴이 들어오면서 다시 중무기와 첨단 무기를 대거 등장시켰습니다. 이것은 서구 세계에 자기 자신들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을 하나로 단결하고 단일화시키려고 하는 집권자들의 군부에 대한, 군대에 대한 정치화입니다. 한국 역시 노태우 정부 이래는 사실상 축소됐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두 해 연속 행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교통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쳐다보면서 저 왜 이래?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러한 생각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공포정치. 니네들 까불면 계엄령 내릴 수도 있어. 힘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북한을 또 자극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입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벌린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 강국이 되는 것입니까? 이미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재래식 무기 순위에서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북한과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사실상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공포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무력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독재자의 심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부의 통솔권도 점검하겠죠.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도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무리한 행사, 국민적 반감만 살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고 있다. 진짜 무식하고 무도하고 딴 나라에 사는 정권이다. 이런 사실을 오늘 또 우리는 또 내일 아침에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외신을 통해서 일본의 누굽니까? 그 이시바 총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시바 총재 얘기하기 전에 우리 준비한 모닝 이슈톱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땡큐 해피데이님, 또 네, 양인영님, 5월의 여왕님, 좋은세상님, 정부수반 선출선거 김민수님, 마마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하가 아니라 용화입니다. 네. 양희연님. 네, 이은선님, 손명희님, 엄마님, 네. 또, 팀수님, 우리 김춘옥님,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송명희님, 미쳤지요. 지원금 25만원 줄 게 없다는 놈들이, 사람들이 국군에라 행사에서 100억 가까이를 쓰고 있다. 네. 25% 어이가 없다. 네, 25%도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쁨소망님, 네. 반지사탕님, 아메바 집단이다. 코리아 저스티스님, 국군의 날 장병 쉬게 해야지. 그쵸? 쉬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열 준비 엄청 힘들. 추억나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심영성님, 15.8%도 높은 것이다. 네. 정은지님, 여의혜영님, 광직TV님, 서남주님, 바비님, 김태형 소장님이 오늘 독재자들의 막장 심리에 대해서 준비하고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나영님, 광직TV님, 서남주님, 바비님 안녕하십니까? 참 다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날 집회에서 만난 분들 제가 닉네임은 잘 모르는데 반가웠습니다. 아주 네, 힘이 됐습니다. 배동원님도 들어오셨네요 오늘. 네. 그 일본의 이시바 총재가 들어섰는데 이시바 총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한국 언론에서 호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반드시 호평할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시바 총재는 물론 상당히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로 속해 있고 자민당 내의 진보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고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공공연하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의 국민 정서상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로 바뀔 것이고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다가올 것이다. 이런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민당 내에서 그거 아베와 대립해 있던 인물로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시바 총재가 상당히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는 주장도 그리고 근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인물인 건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방위성 장관, 일본에 한국에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을 세 번이나 했고요. 군사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일본 중심에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한국, 일본, 미국까지 포함해서 필리핀, 또 인도, 뉴질랜드, 호주가 군사 동맹을 맺어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을 전에도 주장했고 아마 총리가 되면 그 점도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재로 선출됐을 때도 이 점을 해외 언론에 주장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제 패권성이 강화되는 것이죠. 일본의 패권. 네. 미국에 종속되지 않고 일본의 패권을 꾸려나가겠다라는 것이 이시바 총재의 강한 꿈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본 중심의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고 그리고 미국의 핵을 다 공유하자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위험한 인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시바 총재가 되는 거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다는 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계하고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 미국과 일본이 1905년이죠. 카스라테프트 조약을 맺어서 한국을 일본이 가져가라. 그 대신에 미국은 필리핀을 가져간다. 라는 역사적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미국은 한반도가 일본에게 병탄단한 문제에 대해서 수수방관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본은 패권 국가로서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그리고는 하와이를 침공하면서 미국을 공격했던 과거의 전례가 있습니다. 이 점은 미국이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시바는 강력하게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 전투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본격적인 개헌을 주장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한국이 이시바 일본을 일본의 이시바 내각을 향후에 어떻게 외교적으로 대해야 될 것인지, 물론 윤석열 정권은 별로 생각이 없을 텐데 한일 군사동맹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도가 걸려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인의 정서고 감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끌어내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정권에 있어도 이시바 내각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가 상당히 주목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날 전국 10만 시국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전국 14개 시도에서 동시집회에서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전국민중행동본부, 그리고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 비상시국회의가 주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입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단일화해야 된다.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권 퇴진이다. 단일 대우를 만들자. 민주노총은 수요일마다 거리 집회를 열고 11월, 12월에 이어지는 민중총궐기에 앞장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10월 8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 투표가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아마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11월 9일, 20일, 7일로 이어지는 윤 정권 퇴진 총궐기 집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윤석열의 탄핵 문제 그리고 윤석열 퇴진 문제가 점점 더 공론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이죠. 국회의원회관을 대관해서 윤석열 탄핵 행사를 벌였죠. 그때의 강덕구 의원이 이 대관을 해줬는데 강덕구 의원이 상당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국민의힘으로부터. 그래서 강덕구 의원이 왜 대관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덕구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강덕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강덕구입니다. 네,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지금 국회 대관을 해 주셨죠? 예. 네, 그게 금요일 날 저녁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금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네, 그 대관을 해주신 사유? 그것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 네. 저는 촛불 행동의 큰 틀의 방향성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네. 우리 말씀드리면 국회 내에 윤석열 탄핵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이 있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대관을 했다. 네. 두 번째로는 네. 문화 행사였습니다. 문화 행사. 이번 촛불 행동의 가치를 네. 동의하는 시민들이 헌신적으로 여태까지 일을 하고 네. 이런 분들이 서로 한번 격려하고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위로하는 네.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제가 대관을 해줬던 거고요. 네. 세 번째는 국회는 네.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목소리 중에 한 목소리인 헌법에 규정한 네. 대통령의 탄핵을 할 수 있다. 이 입장에서 제가 대관을 함께 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그날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그죠? 참여했습니다. 네, 축사도 했습니다. 네, 축사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축사 내용은 그 전날이 체병 동기들이 네. 전역을 한 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체병 같은
일이 있어서는 다시는 안 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그리고 최병 어머님이 또 그런 다짐을 하는 편지를 보낸 글을 얘기하면서, 네. 우리 잊지 않겠다. 끝까지 우리 함께 하자. 뭐 이런 얘기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특검해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결국 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과 입장 같이 하기 때문에 연대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의 탄핵 모임이 지금 민주당, 그죠? 예. 그리고 조국당도 들어와 있나요? 조국당, 3인당. 조국당 포함해서 우리 민당 까지 다 민주당 조국당 포함해서 우리 그 이준석 신당 빼놓고는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개혁신당은 안 들어와 있어요? 예, 아직까지 용인 저희 의원이 포함된 기본소득당도 포함이 안 됐고요. 아, 그래서 네. 조만간 우리가 이 의원들한테도 다 프로포즈를 해갖고요. 네. 입장들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몇 분이 지금 그 탄핵 모임에? 현재는 13분입니다. 13분이요. 예. 전에는 10명 이하였던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여론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지만 네. 지금 오늘도 제가 알기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당무 관련 개입한 거, 네. 뭐 이게 또뭐 나온다는 얘기 들었고, 네. 국감이 시작되면서 여러 건들이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점점 이게 뭐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흐름들이 더 무르익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결국 국회의원들은 시대정신,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 이게 또 가장 중요한 의무고 역할 아닌가라는 입장에서 보면 시간은 좀더 필요하겠지만, 네. 네. 저는 더 많은 의원들이 동참하고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주말인가요? 고발 사주권이 이제 보도됐었고, 오늘은 예. 아마 김건희 씨가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아마 보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예, 그런데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 행사를 대관하셨다 그래서 주말에 연일,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국회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몰상식한 사건이다라고 반응하고, 의원님을 제명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아니, 저는 경악스러운 사건이다라고 말한 국민의힘이 경악스럽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헌법 제65조에 네. 탄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국회의 주인이 국회의원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예를 들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다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법적인 절차 근거에 의해서 국회 공간을 대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시선,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국민의힘이 네. 여전히 예를 들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은 국민의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대정신을 잃지 못하고 오직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야말로 지키기에 급급한 국민의힘이 오히려 반헌법적 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이번 행사는 국회 사무처에서 다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국회 사무처에서 빌려준다기보다도 네. 국회 사무처에서 사전에 그 승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그렇죠. 승인 절차 속에서 심의한 다음에 네.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간을 대관할 수가 있었음을 또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나요? 혹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반헌법적인 발상이냐, 이렇게 예. 좀 말도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들 개별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그리고 국민들은 네. 그
뭐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적어도 민주적인 시각과 그리고 그 입장 속에서 바라보는 분들은, 아니, 다양한 시선, 다양한 가치,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야말로 이런 민주주의라는 기존 최소한의 가치를 망각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반헌법 세력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거리에서 시민들이. 그런데 이제 국회 내에서, 국회의 회관에서 윤석열 탄핵의 밤을 열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대관해 주셨고, 많은 의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이 탄핵에 대한 문제가 불길이 치포오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점에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네. 그 역사적인 뭔가가 터지기 전에 변곡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의연하게, 당당하게 역사를 믿고, 그리고 시대 정신에 복무한다라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야말로 반 시민적이고 반 헌법적인 작태들을 네. 맞서 저는 뭐 뚜벅뚜벅 제대로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가을 전국에서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커다란 집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요. 그리고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에서는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 국민 투표도 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탄핵의 어떤 흐름, 여론화 작업은 국회 내에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뭐 국감 때 어떤 스모킹건이 네. 터지고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전 국감 때 여러 가지 이슈들 나오고, 그리고 전아저 지금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 어느 순간 전 임계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임계점과 변곡점들이 맞아떨어지면, 네, 그 뭔가 새로운 시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점점 그런 임계점들이 머지않았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실 감사합니다. 텐데, 네, 이렇게 전화 인터뷰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의원님, 네, 지금까지 국회의원 회관을 대관해 주신 강덕구원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사유와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네, 그 토요일 집회에 나가신 분들이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 탄핵 얘기가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렇죠? 거기 참석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민주노총이라든가 또 기층 민중단체가 집회를 주관하고 또 비상시국회의도 같이 함께 했는데, 또 탄핵 퇴진 얘기만 나오고 왜 탄핵 얘기가 안 나왔느냐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합의가 잘안 됐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뭐 퇴진이나 탄핵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퇴진이라는 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고 탄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더 용산까지 좀 밀고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숙대 입구역에서 멈췄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아마 10월 8일부터 이루어지는 윤석열 그 국민투표, 이 부분이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국민의 에너지와 힘이 모아진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국회와 함께 국회를 탄핵으로 몰고 나가야 되는 거죠. 탄핵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108명이 흔들려야 되는 것이고, 또 김건희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국민의힘 내부 얘기입니다. 여권 내부 얘기. 김건희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가신다. 네. 이런 분위기들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탄핵이라는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간에서는 헌재가 좀 이게 말을 안 들을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일단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지면 윤석열은 직무정지가 됩니다. 직무정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각종 수사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이 힘을 잃게 됐기 때문에 내부가 더 분열할 것이고 많은 부분들이 더 폭로될 것입니다. 그 직무정지되는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열기가 올라오게 될 것이고 헌재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탄핵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이 집권 내부가 분열하고 그리고 국민에 대해 뜻이 관철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탄핵을 외친 지 2년이 넘었다 그러시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탄핵을 외쳤죠. 네. 푸딩푸딩님, 퇴진이 아니라 탄핵을 외쳐야지.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강아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뉴틀레이트님, 네. 빨간머리에님, 네. 많은 말씀을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독재자들의 막장 심리를 오늘 분석해 주실 김태형 소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형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화면에 제가 좀 크게 나오네. 내가 주말에 좀 많이 먹었더니. 그 이 김건희에 대한 비리, 국정농단 네. 사례가 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어요. 네.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됩니다. 네. 공천 개입, 당무 개입, 또 당대표 선거에도 개입했다, 고발 사주 등 네. 거의 막장 정권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또 이제 오늘 뭐 거부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그러고 재의결도 할 테고 네. 네. 국감도 있고 거리에서 집회는 계속 이어질 테고 소장님 보시기에 김건희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뭐 어떻게 이걸 돌파하겠습니까? 네.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네. 뭐 윤석열이 그 뭐 계획했었던 뭐 전쟁과 계엄령 이것을 실행에 옮기든가. 네. 그렇지 않다면 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무속에 또 의존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굿판 벌레요? 아, 불안해서 또 천공인이 찾아가서 뭐. 뭐 좀 새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상 그 윤석열의 계엄령 시도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김건희는 매우 불안해질 것이다. 그렇죠. 방법이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한편으로는 윤석열을 달달 볶는 수밖에 없어요. 와. 너 이 자식 어떡할 거야? 어허. 나 지켜준다고 했잖아. 아하. 그러면서 밤마다 막 혼내고 네. 싸우고 나서 개 끌고 산책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괴롭히는 거 압박하고 네. 어떻게든 해결해라 이게 하나 있고 다른 쪽에서는 네. 디올백에다가 이혼 서류 챙겨놓고 아 이거 얘랑 어떻게 좀 갈라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윤석열이 김건희를 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네. 이 둘의 관계로 봤을 때 결국 김건희가 자기 살기 위해서 윤석열을 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건희에게 윤석열은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거든요. 네. 쓸모가 없어졌다. 네. 나를 못 지켜준다 얘가. 아, 그럼 버려야죠. 뭐 이제 물론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거나 네. 처벌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네. 최대한 죄를 윤석열에게 덮어씌우고 아. 자기의 죄는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은 그런 걸 감지한다면 뭐 엄청 괴롭겠죠. 윤석열이 계엄령도 못 내리고, 네, 그리고 뭐 국지전도 막히고, 네, 그러다 보면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네, 김건희 입장에서는 빨리 절연하고, 네, 내 살 길을 찾자. 네. 뭐 감옥이나 한 뭐 1년이나 갔다 나오면 내가 그동안에 벌어놓은 거 많으니까. 그렇죠. 어머니 최은순과 오빠 김지호 대해서. 네, 그런 게 있으니까, 해외로 자금 도피시켜놓고, 나는 갔다 나와서, 해외에 나와서 편하게 살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갖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같이 죽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감방에 보내고. 그렇죠. 뭐 그런 시나리오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것도 같네요. 그것도 염두에 둘 것이다. 염두에 둘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불리해져 가고 있으니까. 예. 근데 제가 토요일 집회에서 나가서 시민들 만나뵈니까, 네, 은근히 우리 쪽에서도 계엄령에 대한 공포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나오신 시민 중에 한 여성분이 나 진짜 용기 내서 나왔다.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계엄령 절대로 못 내린다.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적 지지가 형편없는 정권이 계엄령을 무슨 수로 내리느냐. 네.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전쟁을 도발하는 건데요. 네. 지금 문제는 미국이 이 전쟁 도발을 지지하는 쪽보다는, 네, 좀 한반도 상황을 좀 안정시키려는, 그렇죠, 예, 쪽으로 전환하는 것 같단 말이죠. 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것이 주한미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예. 그럼 뭐 그 신호가 뭐겠습니까? 뭐 윤석열이 전쟁 일으키는 거를 무조건 방치하거나 지지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많겠다. 뭐 혹은 뭐 이재명 대표도 잘하면 우리랑 손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네, 혹은 윤석열을 날리고 나서 아, 누구를 밀어야 될까 이런 걸 탐색하기 위해서든, 네, 만나줬다는 사실, 만나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정무라인 네 명이 배석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미 대사 측에서. 네. 그럼 윤석열은 이거 봐라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대북 강경책을 취해서 계속 압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게 안 가는 것 같다. 사실 미국은 지금 중동이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전면 지상전까지 붙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뭐 이란까지 참가하게 되면은, 예, 거의 세계대전급으로 확장될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미군을 계속 그쪽 증파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러시아도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 네, 미사일을 이제 젤렌스키가 발사하게 해달라고 계속 쪼르고 있는데, 네, 쪼르면 러시아가 이번에 핵교리를 또 바꿨죠. 네. 그럴 경우. 그러니까 비핵 보유국이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를 공격할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쪽을 바꿔버렸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강력한 경고를 한 건데요. 예. 이쪽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중동과 유럽이 위태로운데 한반도에서 북한까지 건드려서 북한이 그 저기에 참가한다. 네. 러시아나 이쪽 중동 문제. 그랬을 때는 감당하기 좀 어렵습니다. 한계의 전쟁도 힘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주한 미 대사를 만났을 때도, 네, 마지막 대목에 가서 이 국지전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테니까 각별히 좀 관리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그렇습니다,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도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네, 만나서 그 얘기를 듣지는 않았겠죠. 근데 미국도 현재 그런 걸 생각하면서, 네, 한반도에서까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되냐면 윤석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전쟁을 통한 계엄령 선포도 어려워지고 있다. 점점 미국이 허갈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네. 게다가 뭐 대선이 코앞이고요, 미국은.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엄령을 단행하기에는 시기를 조금 놓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또 상황도 많이 바뀔 것이고요. 한반도 정책이. 네, 트럼프가 되는 순간 제일 먼저 윤석열 제동을 걸 거거든요. 야, 나 북쪽이랑 회담해야 되는데. 그렇지. 너 사고치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제 거의 그런 분위기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로서는 야, 이거 어떡하지? 막 지금 걱정이 태산 같겠죠. 네. 자, 그거 한번 그 윤석열의 심리는 좀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독재자들의 막장 심리, 네, 한번 좀 연이어서 한번 그것이, 네, 과연 윤석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먼저 이승만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네, 뭐 이승만에 대해서는 뭐 심층적인 심리 분석은 해본 적이 없지만, 네, 어쨌든 윤석열과의 최대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자기 실력으로 대권을 거머쥔 사람은 아니다. 이승만. 네. 이승만은 사실
해방전국에서 듣보잡이었습니다. 네. 몰랐어요, 사람들이. 저 누군데, 이승만이 누구야? 근데 미국이 키워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허수아비, 뭐 얼굴마담이 필요했던 미국이 김구나 여운형 선생 같은 사람들은 자기네한테 협조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승만 같이 말 잘 듣는 이제 꼭두각시를 하나 내세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될 사람입니다. 네. 윤석열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아, 그래요? 네, 윤석열도 뭐 암암리에 저는 미국이 밀어줬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 극우 세력이 아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영원히 그 보수 세력이 한반도에서 한국에서 네. 정치력을 잃겠어, 집권을 못 하겠어. 그래서 외국에서 꼬은 거예요. 네. 갑자기. 예. 그 전까지 뭐 윤석열이 뭐 대단히 뭐 업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갑자기 이제 끌어내서 진짜 업적이 없었죠. 네, 뛰어낸 거죠. 검찰 아니에요, 정치 검찰. 네.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실력과는 무관하게. 그 바지 사장처럼 네. 미국이 내세운 대통령이었다. 아. 이게 이제 이승만의 심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영역을 차지한 네. 겁니다. 근데 이승만은 이제 특히 이제 57년 선거 이후에 네. 이후에는 이제 야당도 이제 단일화됐고 민주당이라는 네. 것이 탄생했고 네. 그리고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네. 그리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못 살겠다 갈아부자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막판에 몰리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회부 혁명이 일어나게 네. 되는데 그 당시 이승만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네. 누리는 것만 원했을까? 네. 어떨까요? 이승만은 사실상 자기 실력으로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국민적 반대가 엄청났고요. 네. 또 거대한 정적들이 있었죠. 뭐 김구 선생이라든가 여운형 선생이라든가 네. 뭐 기라성 같은 네, 독립운동 출신가들 네.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네, 들어가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사실 자기 실력으로는 절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냐면 전쟁입니다. 아 6.25 전쟁? 네 한국전쟁. 아... 이승만한테는 거의 뭐 신의 축복입니다. 한국전쟁이 아... 한국전쟁이 없었으면 이승만은 실각했을 겁니다. 암살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예.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상황이 안 좋았어요. 예, 이승만이. 예. 거부권도 뭐 이승만이 기록을 가지고 있죠. 최대 기록. 제일 많았어요. 예. 50회인가 뭐. 그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이상으로 공격을 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전쟁이 터지지 않았으면 도저히 자기 권력을 지켜낼 수 없었던 사람인데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리죠. 네. 반대파를. 네. 그러면서 집권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이걸 통해서 이승만이 또 뭐 100만에 가까운 양민을 학살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신이 파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그렇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정상인이 아닌 예, 거죠.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든가 뭐 국민 방위군 사건인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승만은 그 히틀러를 능가하는 그 인간 파쇼, 네. 인간 백정 예. 뭐 파쇼광이었기 때문에 예. 뭐 전쟁을 거치면서 굉장히 사람이 이상해졌다고 보시면 틀림없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전쟁 말기에는 미국이 북과 이제 휴전을 하려고 할 때 예. 결사반대하고 맞아요. 그렇죠? 참여하지도 않았죠. 네, 전쟁 포로를 석방하고 휴전 협상에 참여도 안 하고 계속 개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을 네. 유지했습니다. 정종혁 중에서 이승만 대한민국의 도장이 안 찍혔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죠. 휴전 협상에 참가 안 한 것이.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이승만은 그 과정에서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예. 뭐 자기 실력으로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예. 뭐 문제 생기면 다 죽여버리고 전쟁 일으키고 이러한 어떤 비정상적인 정치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네. 현실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네. 결국에는 거대한 민중 봉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때도 미국의 무초대사. 예, 무초대사가 이승만을 찾아가서 네. 사회구 혁명이 일어나자 너 내려와라.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그때까지 내려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 이제 나중에 기밀 해제된 거 보니까 네. 무초대사가 가서 압박을 한 거예요. 네. 너 내려올래? 아니면 죽을래? 거의 그 급으로 압박을 한 거죠. 예. 야, 근데 이승만은 네. 사실 미국의 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미국이 일으킨 전쟁의 덕을 보면서 뭐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이고 미국의 힘을 기반으로 대통령직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전자권도 없어요, 이제. 자기가 넘겼지 않습니까? 한국전쟁 과정에서. 이러다 보니까 예. 미국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죠. 그 순간 이승만은 아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당시에 그 이기붕 집단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 이기붕 집단이 사실상 이승만을 올려놓고 네.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를 저질렀고 네. 그 미국에서 들어오는 원조 문제라든가 네, 그 이것 다 해먹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더 분개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 이기붕의 예. 그런 탈선 이런 걸 통제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네. 뭐 장렬을 했으면 장렬을 했지. 그리고 이분 또 이승만의 그런 어떤 취약성을 이용해서 네. 그 과대망상이 좀 젖어서 세부적인 건 별로 관여를 안 한 걸 알고 있는데 이승만이 네. 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 민심 위반이 심각한데도 이승만은 그걸 뭐 모르고 뭐 이것도 뭐 한국전쟁 비슷하게 네. 다시 한번 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3.15 부정선거의 기본적인 원흉은 이기붕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기붕 부통령 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네. 네, 부정선거를 이승만의 상대는 그 당시 신익희 선생이었나? 네. 하다가 이제 중간에 사망하니까 네. 결국 부통령 선거가 가장 중요했고 네. 이승만이 이제 실각하면 그 다음에 부통령이 누가 승계하느냐? 네. 이승만은 이기붕에 대한 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완전히 다 그 집단이 데리고 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뭐 이제 국정 농단을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죠. 네. 아. 그 배경에는 수틀리면 다 쓸어버리면 된다. 네. 아. 해봤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떤 오만 네. 이런 게 과대망상 이런 게 있었고 결국 4.19 때 네. 결국 한 학생이 4.19 직전이죠. 예. 김주열 학생이 네. 초리탄을 맞은 맞아요. 모습으로 이제 시체가 발견되면서 네. 폭발했죠. 네. 폭발했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도 아 이승만 원래 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했죠. 예. 네, 너무 막, 아이가 꼴통이라서 막 덤비고 그러니까 네, 깔짝깔짝 되니까 이게 주제를 모르고 말이야. 가서 이제 너 나가라 좀 꺼져라. 이제 이승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 야, 미국이 나를 버리다니.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로 망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하와이로 망명도 그 이후의 정권에서 배려를 해준 거죠, 사실상. 그렇죠. 살려는 준 거죠. 예, 예. 허정인가요? 허정 네, 내각에서 네. 살려준 건데, 하와이로 망명해서는 쓸쓸하게 최후를 맞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이승만 하야를 시킬 때 살려는 드릴게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네가 지금 우리만 들으면 살려는 줄게. 어.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 이제 하와이로 갔고 네. 마지막 말년을 거의 외롭게 불명예스럽게 돌아오지도 못하고 예, 예. 그러면서 뭐 인생 무상 뭐 이러면서 혼자 꽁시렁꽁시렁 되다 죽었겠죠. 네. 네, 뭐 이승만은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정희 정부에서 이승만의 귀국을 막았죠. 막았죠. 네. 뭐 좋을 일이 있다고 데려오겠습니까? 박정희도 이승만은 되게 싫어했으니까. 그리고 박정희가 혁명 정부를 또 내걸고 네, 해방했으니까. 해방했으니까. 데려올 수 없죠. 그럴 수 없었겠죠. 하여튼 좀 최후가 말로가 아주 비참하게 독재자의 네. 말로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승만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아유, 그러니까 바로 뭐... 윤석열이 겪게 될 심리랑 비슷한데요. 지금 그래요? 지금 겪을. 미국만 믿고 설친 거거든요. 자기가 쥐뿔도 없으면서 윤석열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럴 때 미국이 네. 등을 돌렸을 때 네. 그 배신감, 절망감, 그다음에 뭐 분노 이런 것이 이승만의 그 당시 심리였지 않을까? 그럼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물론 이제 미국 주한 미대사에서는 의례적인 것이다라고 네. 얘기했지만 주한 미대사하고 만나서 그 환담을 한 거, 네. 면담을 한 부분에서 윤석열 굉장히 충격받았겠죠. 또 뭔 얘기했나 궁금했겠네요. 네. 알아보고 막. 그렇죠. 그것도 중에 만났다는 그 사실 자체도 충격이었을 것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이 네. 이재명을 인정하고 인정해준 거 아니에요? 네, 인정하고 네. 자기가 날아갈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안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겠네 굉장히. 그렇죠. 네. 자 박정희는 넘어가 볼까요? 네. 박정희는 4.19 혁명 이후에 5.16 군사 부테타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72년대 유신 정권을 네. 만들면서 사실상의 독재를 뭐 박정희에 대해서는 뭐 양면적 평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산업화와 네. 민주화 네. 세간에서 네. 근데 박정희도 독재자로 죽신에다가 79년도에 네.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그죠? 그리고 5.16 군사 부테타에 같이 했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기에 의해서 네. 암살을 당합니다. 맞습니다. 예, 시바스리가를 먹다가 네. 예. 궁정동에서 네. 사실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결국
죽음에 대한 평가와 저는 직결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죽었느냐에서 집약적으로 표현된다고 보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안중근 의사는 네. 최후를 일본 놈들 감옥에서 예. 비장하게 마쳤고요. 맞아요. 어. 또 뭐, 김구 선생도 그렇죠. 한평생을 열심히 살다가 네. 결국 나쁜 놈들의 손에 네. 돌아가셨는데, 네. 뭐 이승만은 최후를 하와이에서 헐스리 독방에서 네. 기거하다 죽었고 예. 박정희는 술집에서 여자 끼고 술 먹다가 부하 총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예. 아.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드러나는 장면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박정희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 네. 그 죽음의 장면만큼 박정희를 잘 평가해주는 대목은 저는 없다. 뭐 영화도 한번 나왔던 네,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고요. 네. 이 박정희는 나름대로 이 박정희도 사실은 미국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미국 CIA 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 내가 해외 공작에서 제일 성공적인 사례가 5.16 군사혁명이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이 굉장히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네, 여러 국가에 정치에 많이 예, 개입을 했던 상황이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을 비롯해서 중남미 쪽에서 다 군부독재를 중심으로 미국이 무단 통치를 했던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도 그 일환으로서 군사 부분에서 군부독재를 수립하기 위해서 박정희를 키웠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승만이나 윤석열과의 차이점은 뭐라도 한 게 있다는 겁니다. 박정희가 자력으로. 아, 그렇죠. 네. 경제개발도 했고. 아니, 뭐, 쿠데타요. 아, 쿠데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아, 그건 자기네들이 독단적으로 했던 거죠? 뭐, 어쨌든, 미국이 허가를 했을 뿐. 네. 뭐, 출입하고, 작전을 짜고, 밀어붙이고, 혁명정부 만들고, 이런 건 다 자기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어. 뒤에서 도와주긴 했지만. 근데 윤석열이나 이승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변에서 띄워준 거 말고는. 네. 그러니까 박정희는, 그래도 내가 권력을 쟁취할 때 내 힘으로 했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있는 사람인 거죠. 네. 자력으로 했다는. 그 점에서 그 윤석열, 이승만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박정희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불신감입니다. 불신감? 네, 대인 불신감. 사람을 믿지 못해요. 그랬나요? 네, 박정희가 어릴 때 이 제일 안 좋은, 심리학에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이 어머니가 박정희를 임신했을 때 굉장히 이걸 싫어했다고 합니다. 원치 않는 아이였던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셋째인가 넷째였던 것 같은데? 네. 셋째인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애를 떼려고 약을 먹고 배를 막 때리고 구르고 이런 짓을 했는데요. 뭐 이제 태아 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굉장히 가난한 농가에 있었던 건 알고 네. 예.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낳은 다음에는 잘 키웠으면 되는데 네. 낳고 나서도 맨날 그 얘기를 박정희한테 했다는 겁니다. 너 내가 지우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모른다. 넌 태어나서는 안 될 자식이었다. 이게 사람에게 주는 충격, 아이에게 주는 충격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는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불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네. 인간에 대한 불신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증오도 있죠. 네. 일정 정도. 그리고 어렸을 때 자랄 때 이제 키도 별로 안 크고 왜소했기 때문에 네. 많은 열등감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붕 학교도 갔고 이제 만주사관으로 가려고 네. 일본에 네. 네.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는 저도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양면적으로 네. 근데 그 박정희가 유일하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 큰형입니다. 박상희라고. 아, 나중에 이제 북으로 가죠. 죽었습니다. 네, 공산주의자, 네.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가 좌파 네, 네. 혁명가였어요. 노동당원, 네. 남로당원. 네. 그래서 이 박상희라는 사람을 엄청나게 좋아 실질적인 아버지였어요. 왜냐하면 박정희가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그래가지고 박상희라는 형하고 나이 차가 거의 아버지뻘 네. 꽤 멀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실 아버지 역할을 못했고 이 박상희라는 형이 큰형이 아버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이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래요? 훌륭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잘 키웁니다. 잘 대해줘요. 그래서 박정희가 이 인간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가졌지만 또 그 형의 극진한 사랑도 받고 이러다 네. 보니까 타인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고 싶은 욕망도 강해요. 네. 그래서 박정희가 이 큰형 영향을 받아서 일본 관동군에 갔다 왔지만 네. 준엄한 꾸짖음을 듣고 남로당에 가입하죠. 아, 그렇게 됐죠. 그 당시엔 또 그 좌익 대세였고. 네, 맞습니다. 그게 나중에 해방 이후에 박정희가 빨갱이라는 소문의 근원이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다 큰형을 배신해서 결국 남로당원을 팔아먹잖아요. 다. 네, 다 불죠. 네, 그러니까 박정희의 특징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충성을 바치고 막 매달리고 좋아하지만 어느 순간 뒤통수를 쳐요. 이게 자기 큰형을 대상으로 나타났죠. 네. 자, 그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끝없이 의심하는데 그 의심을 어디까지 하냐 하면 미국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아. 미국. 그러니까 이승만이나 윤석열은 마음속 한구석에는 의심하지만 설마 설마 미국이 널 버리겠어? 근데 박정희는 아닌 거예요. 이 자식들 분명히 널 버린다. 어. 그래서 박정희가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 전쟁을 보면서 네. 어 쟤네들 봐라 불리하니까 도망치네. 오. 어, 뭐 지켜주지 않네 끝까지. 야 저것들은 자기네가 불리하면 하루아침에 튀는 놈들이구나. 이 박정희가 안 그래도 사람을 못 믿는데 얼마나 그 의심이 커졌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박정희가 안 되겠다. 아, 미국 놈들을 나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박동전 사건이라든가 핵개발 네, 핵개발을 시작하죠. 자주국방을 표방합니다. 미국 눈에서 보면 야 이거 이 자식 이거 진짜 위험한 위험한 놈이네 이거 어, 핵을 개발하겠다고. 자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김재규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네,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네. 그래서 미국이 박정희를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박정희는 세간의 평가에 상당한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 예. 그 형과의 관계나 이런 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는 나름대로 성과를 내려고 애쓰는 게 좀 있어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남북회담 할 때만 해도 박정희가 네. 처음에 7.4 공동성명 할 때만 해도 그렇죠. 어. 경제적으로 남쪽이 북에 대해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갔다 오니까 이우라이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북에는 학생 소년 궁전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애들 막 과외시키고 가르친다. 박정희 빡쳐가지고 야 어린이 회관 만들어. 뭐 그런 식으로 지하철 한 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네. 야 나도 뭔가 좀 업적을 좀 쌓고 싶다. 그 당시에 남북 경쟁 시대였으니까. 네. 그리고 열등감도 심하다 보니까 친일파라는 소리 듣기 싫어하고 친일파면서 사실상 또 뭐. 경제적으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자꾸 비교되니까 네. 그것도 싫어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 박정희는 경제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미국이 짜준 플랜대로 좀 하면서 네. 개인이익을 챙기긴 했지만 세상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측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 근데 어쨌든 결정적인 차이는 그겁니다. 네. 박정희는 그렇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나 이승만보다 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어느 정도. 아.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위기 상황에서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어. 자기가 그걸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자주국방, 독자 핵개발 등등등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이제 결국 어떻게 이제 뭐 비명에 갔지만. 부마 항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79년도에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죠. 네. 예. 그러면서 내부가 분열하고. 네. 그때도 박정희는 결국에는 만약에 김재규에 의해서 저격당하지 않았으면 네. 차지철의 손을 들고 네. 강경 진압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부산 마산에만 지역에만 계엄령이 있었는데 네.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했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습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어떻게 한국의 정세가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폭발적으로 항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박정희는 미국 말을 잘 안 듣고 자꾸 독자 노선을 걸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제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당시 YS가 제 기억이 납니다만 뉴욕타임즈하고 네.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거기서 미국이 한국을 박정희 정권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김영삼 당시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당하죠. 네, 맞습니다. 1호 제명인데 네, 뭐 한미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흘러갔던 상황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DJ도 제거하려고 했었다가 네. 사실상 미국이 그걸 스톱시켰죠. 그렇죠. 일본에서 납치했는데 네. 그걸 알게 되면서 미국이 현해탄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네. 아, 예. 그러니까 미국은 박정희의 정적들을 뭐 박정희가 탄압하는 것을 방치하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죽지 않게 보호했던 측면이 있어요. 다른 카드들을 항상 네. 관리했던 거죠. 거죠. 미국의 네. 대한국 정책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의 특징은 뭐 독불 장군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하여튼 그 자기애가 충복이었던 네.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궁정동에서 네. 이제 암살당한 것인데 차지철도 그 당시 다 죽고 그렇죠. 자 윤석열은 지금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예를 들면 계엄령도 못 내리고 네. 지전도 마음대로 안 되고 네. 이렇게 되면은
김건희한테 정말 혼날 테고. 네, 그렇죠. 김건희 보호 못하고. 그러다 한동훈이가 배신 때려갖고 네. 특검법 통과시켜준다든가 재의결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시기만 남았다는 네. 그래서 제 느낌은 그런 것 같은데 조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윤석열이 그런 점에서 보면 예. 박정희보다 훨씬 힘이 딸리는 인간. 네. 그러니까 자력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아니다. 남들이 세워준 이제 얼굴마담 꼭두각시다라는 점에서 네. 박정희에 비하면 힘이 좀 딸리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간의 평가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는 아. 점에서 또 위험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 평가에 너무 신경을 안 쓰니까 지지율 유지를 못해요. 네. 박정희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율을 좀 확보하면서 정치를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네, 반대도 많았지만. 윤석열은 그것도 못하죠. 거기에다가 의심도 많지만 윤석열이 또 네. 의심은 또 박정희만 하는 의심은 못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정치를 한 데서 치명적일 정도의 의심이 있죠. 네. 그래서 윤석열 그래서 한동훈도 못 믿는 거구나. 맞습니다. 예. 일단 자기 눈밖에 난 사람을 잘 못 믿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윤석열은 이승만처럼 네. 또 뭐 완전히 기고만장해서 예. 날뛸만한 환경도 없었어요. 이승만은 직접 전쟁을 치렀고 자기가 그리고 뭐 자기가 미국에서 1호 박사였다라고 네, 얘기하고 네, 네, 네. 미국과 네트워크도 사실상 갖고 있었고 맞습니다. 이승만 그리고 뭐 정적을 비롯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네. 그런 어떤 손에 피를 묻힌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일을 해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이제 검찰로서 무고한 사람들 정적들을 제거하는 정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처럼의 광기도 없고요. 박정희 정도의 결기도 없습니다. 네. 그냥 안 좋은 점을 조금씩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틀림없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버림을 받을 때 윤석열이 뭐 박정희처럼 뭔가 해보겠다, 나 혼자라도.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건 못한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면 미국이 자기를 버릴 것 같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뭐 일으켜요. 그렇겠죠. 박정희 같은 사람이었으면. 쿠데타를 일으키든 전쟁을 일으키든 독자로 뭐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윤석열은 또 그것도 못해요. 네. 예, 애가 이제 바보 같아가지고. 미국도 그건 알겠죠. 저 머지리 저거 우리가 통제하면 함부로 날뛰지 못할 것이다. 아. 이 정도는 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 이승만처럼 미국만 믿고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충성을 바치고 다 하자는 대로 해왔는데 네.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요즘 예.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상하죠. 네. 이상해요. 뭐 이제 조중동까지 등을 돌리고 뭐 미국도 분위기가 자기를 밀어주는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전쟁과 계엄을 허가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 분위기도 좀 있을 수 있고 물론 윤석열의 선을 대고 있는 미국 강경파는 계속 윤석열을 안심시키는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네. 또 미국 내에 그런 세력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요. 5급파도 있기 때문에 또 그 라인을 통해서 열심히 윤석열을 엿먹이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윤석열 이런 걸 감지하면서 야 미국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도 좀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신경이 아주 뭐 복잡하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일 폭탄지만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집에 가면 또 김건희에서 맨날 혼나고 그럼 이제 김건희 대신 자기가 네. 법정에 올라가서 감옥을 또 오랫동안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검사들이 이제 확 돌아서겠죠. 그렇죠. 김건희는 조금 주고. 그래서 윤석열이 그 정도로 무너지면 네. 예를 들어서 정권이 다 무너지고 김건희조차 등을 돌려버린다. 네. 그러면 정신적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아, 그게 소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였어요.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확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멘탈이 쫙 나와가지고 다 무너지고 그냥 죽여주십시오. 예. 뭐 다 불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무너지면. 왜냐하면 윤석열은 권위주의적 성격자의 전형이기 때문에 네. 한번 그 자기 위장된 그 힘에 대한 과신 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런 내면에 깊이 숨어 있는 공포와 무력감이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아주 중요한 정신적 분기점에 서 있는 거 아니냐. 네. 사고를 칠 만한 깜냥은 못 되고 무너지자니 지금 그대로 무너지자니 어떻게 그냥 무너질 수 없어서 버티는 앞이, 정도. 앞이 캄캄하고. 네. 그래서 암담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이 앞으로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이느냐를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단속해왔고 네.
오늘인가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이 또 이번 주에 일어날 텐데. 맞습니다. 그때 이탈표가 생기면은. 네. 이탈표가 생기는 것을 윤석열은 뭐 쉽게 하면 사형 선고. 그러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예. 그 불길한 징조 있잖아요. 예예. 뭐 딱 보면 이거는 내가 죽을 징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이탈표를 그렇게 느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안 생기더라도 민주당은 또 특검법을 또 할 거예요. 네. 계속 할 거예요 아마. 한 몇 표라도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 빨리 무너뜨리려면. 몇 표라도 나오면. 몇 표라도 나오면 뭐 거부권 행사가 뭐 완전히 뒤집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은 엄청 불안해질 거거든요. 그렇죠. 한 뭐 두세 표라도 나와. 네. 안철수하고 뭐 몇몇 네. 사람이라도 하게 되면. 그럼요. 근데 사실상 그래야만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유, 그렇죠. 그 한동훈도 그래야 살아. 그 바보들이. 네. 지금이 타이밍, 시점이라는 것을 알고 윤석열을 치는데 올인해야 됩니다. 글쎄 말이야. 지금 윤석열의 지지도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 국힘당의 지지도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껴안고 있어 같이 죽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쳐야죠. 버리고. 그 한동훈이 모를까요? 알 텐데. 그 머리 잘 돌아가. 머리로는 아는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한동훈은.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더 배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도 엄청 답답하겠죠. 조중동에서 연일 포화를 쏟아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를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건 특검법에서는 얘들이 이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산다. 네. 실제로 병희재 대표도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보수의 30년 집권은 이제 어렵다. 그런 얘기까지도 그렇습니다. 조갑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건 당연하죠. 네. 이번 총선 참패에서 사실 그게 드러났고 났거든요. 결국 대권 주자가 없어요. 네. 한동훈이 하나 보고서 밀었는데 보니까 완전히 머저리예요. 하여튼 가을 정국이 굉장히 하여튼 복잡하게 굴러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10월을 전후해서 상당히 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만약에 11월 달에 대선, 미 대선에서 트럼프라도 된다 치면 트럼프가 제일 거꾸로 갈 게 윤석열이거든요. 그럼 야 재정은 어떻게 안 되겠냐 뭐 이제 거의 나 김정은이하고 만나야 되는데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그렇죠, 저 중국만 고립시키면 되는 건데 네, 저 자식 사고 치면 안 되는데 저거 이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해 맞습니다 중국만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잘 지내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어? 네, 왜 전쟁을 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이제 트럼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네 아무래도 뭐 국내 정치에서는 해리스가 낫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 대외 정책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뭐 평화 애호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현실주의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10월 16일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네. 부산 금천구청장하고 인천 강화 이쪽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가 타격을 주긴 주겠지만 네. 저는 국회 반란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윤석열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거기서 선거에서 졌다 이런 것도 충격은 되겠죠. 그러나 윤석열은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네. 이겼다고 정신 승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자기를 속여서 넘길 수 있지만 국회 반란표가 가장 무서워. 국회 반란표는 이게 8표를 넘는 순간 자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위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지금 거의 사활을 걸고 반란표 단속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여기서 몇 표라도 나와야 된다. 지금. 일단은 몇 표라도 좀 네, 나와야 된다. 그걸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란표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반란표 늘어나게 되죠. 늘어날 수 있고. 네. 상황도 악화될 테니까. 네,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 네. 근데 하여튼 뭐 계속 터져 나올 테고, 견디지 어렵지 않겠냐. 하여튼 아무리 비정상적인 정권이라 그래도. 네. 제 생각에는 이걸 버텨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경험. 못 버팁니다. 지금 그죠? 상황은. 못 버티죠? 네. 저는 이미 실기했다고 봐요. 윤석열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총선 참패 이후입니다. 그렇죠. 총선에 참패하고 나서 대타협을 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누구나 그럴 거란 예상을, 아니, 상당수가 그럴 거란 예상을 네. 했었는데, 저는 아닐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타협을 해서 일정 정도 양보하고 이랬으면 윤석열도 살아날 기회가 있었어요. 의료대란도 이제 가시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을에 이제 겨울에 추워지면 감기 환자들, 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노인들, 이제 폐렴 환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 그걸 치료하지 못하면은 그렇죠. 완전히. 네. 그래서 윤석열이 그때 그걸 놓쳐서 저는 돌아갈 길을 사실 불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기 죽을 길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도 지켜보죠. 우리가 잘 대비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국회나 또 거리에서나 네. 광장의 정치나 아니면 의회민주주의 정치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김태형 소장님 보내드리고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저 김승원 의원님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호 의원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요즘 연일 바쁘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김승호 의원입니다. 네. 예, 그 지금 내일 모레죠? 10월 네. 2일입니까, 그죠? 내일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날 박상룡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전에 김영철 청문회 때 좀 핵심 증인들이 빠져왔고, 네, 약간 네. 좀 그랬는데 이날은 어떻습니까? 좀 핵심 증인들이 좀 나오겠죠? 어떻게 지금 예상하십니까? 아, 지금 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네. 그리고 박상용 검사. 박상용 부장 검사, 송민경 부부장 검사가 네. 아마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네. 예, 출석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덩달아서 안부수 전 아태 평화교류협회 회장. 네. 예, 그러니까 저쪽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네. 거짓 조작 진술했다는 사람들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예. 다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출석할 하겠다고 밝히신 분들도 많아서.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종인신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한 30여 분이 아마 그 채택됐죠. 네. 34명입니다. 아, 34명. 거기서 이제 눈에 띄는 인물이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제 그 교도소에서 오겠죠, 이쪽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배우자이신 백정화 네. 사모, 네. 그 다음에 전 경기도 평화국장 신명섭 씨. 백정화 여사도 나오신다 그래요? 예, 예, 나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부담은 되시는데. 좀 부담 되시겠지, 아무래도. 예, 부부가 아무래도 같이 계시는 거에 대해서. 네. 예, 그래서 나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글쎄요, 10월 1일 날 어떻게 될지.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영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도 나오나요? 신명섭이고요. 예, 신명섭, 예, 예. 네, 네. 전 경기도 평화국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신명섭 국장이 나오면 어떤 부분을 밝힐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다 조작한 회유에 네. 예, 대상이 됐던 분들인데 예, 특히 이화영 부지사가 오늘도 이제 그 보도에 나왔지만 네. 예, 예, 7월 12일 날 이제 본인의 변호사에게 네. 예, 그 회유당한 거에 대한 답답한 심경 예, 그걸 갖다가 토로했더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검찰은 7월 12일 이후에 뭐 민주당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회유를 했다. 예, 근데 이제 백정화 사모님이 네. 이화영 정신 차려. 뭐 그게 말한 뒤부터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회유를 한 거다. 네. 진실을 말하는 이화영 부지사를 그렇게 검찰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오늘 그 7월 12일 날 이화영 부지사와 변호인의 접견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예. 예, 거기서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그때부터 검찰이 너무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접견 기록들이 다 녹취록으로 나와서 네. 예,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네. 지금 뭐 회유와 압박을 당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10월 2일 나와서 진실을 밝힌다면 네. 검찰의 회유라든가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마 국민들께서 좀 확실하게 예, 정말 직접 보시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특히 연어회 사건인가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박영철 부부장 검사 팀이 회유하고 협박한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나와서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뭐 이화영 지사는 지금 김성태 안부소 세 명이서 같이 일종의 진술 세미나, 예, 모의 위증 서로 입을 맞췄다는 걸 했다라고 이제 진실 양심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는 아니 그렇게 세 명이서 모인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출정한 게 없다라고 이제 그 일부 증 출정 기록을 냈다가 예 지금 이제 언론 드디어 출정 기록을 확보한 것에 따르면 26번 최소 26번 그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세 분이 동시에 이제 수원구치소에서 검찰로 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검찰의 변명이 하나 둘씩 다 거짓말이었다다가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차례차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아마 10월 2일 날 그동안 뭐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에서 그 뭐야 드디어 이것이 거짓말 검찰의 거짓말을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결정적 증거라든가 의혹을 예, 확실하게 그 국민 앞에 밝힐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연어회 사건, 특히 이제 안부수까지 이제 말씀, 이건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안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쌍방울 사건, 이제 검찰에서 쌍방울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뭐 등을 수사할 때, 제가 그때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었는데 그 상황을 살펴보니 사실 쌍방울 거는 정말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관계없고 글쎄 말이에요. 예, 김성태 회장이 정말 주가 조작을 위해서 했던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 상황이라든가 사정에 의해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설마 이거를 기소를 할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사실은 검찰도 사실은 쌍방울 이권으로 건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뭐죠? 변호사비 대납. 아, 맞아요. 예, 그걸로 이제 수사를 했다가 그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것의 중심도 그 이남석 변호사라고 윤석열 사단의 그 특수부 출신 그 사람이었고 이재명 대표님의 그 변호사 대납하고 전혀 상관없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그게 밝혀져서 이거는 그냥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그 대북 송금 주가 조작을 위한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납 비용으로 그렇게 조작한 것에 대해서 정말 뭐 법조인으로서 정말 혀를 내둘 정도입니다. 그럼 10월 2일 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가 다른 지인들에 의해서 폭로되고 확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이번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취재한 봉지욱 기자도 봉지욱 기자도 나오고요. 출석을 하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쌍방울 운영진 중에 그래도 좀 그 뭐랄까요, 뭐 표현을 따르면 공부하시고 좀 회사를 기업을 운영해 보셨던 분도 나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오. 예, 그 양반이 이제 쌍방울 다른 임직원. 과는 다르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어떤 회사였고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해왔고 어떻게 권력층과 결합되어 있었고 그죠? 그리고 대북관계는 이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지겠네요. 그런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좀 나와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쌍방울의 임원들은 대부분 김성태 씨와 함께 그 쌍방울 들어온 사람들인데 사실 김성태 씨가 이제 원래는 조폭 출신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채업하고 그다음에 게임업, 불법 게임업에서 돈 번 사람인데 다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사실 이제 뭐 서툴거나 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한 분이 정말 그런 기업을 경영해 왔던 분이 뭔가 검찰에서도 진실을 말했고요. 법정에서도 그렇지 않다. 쌍방울 이건은 사실은 그 주가 부양을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일부 말씀하신 분이 법정에서 우리 국회의 청문회에도 나와서 진실을 좀 말씀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법사위 간사신데 많은 이러한 그 어레인지라든가 조율을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주목할 만한 증인은 누구도 뭐 공개하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언론에?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예.
나노스 관련된 사람들, 아. 그다음에 필리핀, 네. 네네, 그때 이제 회의할 때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 아.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를 변론했던 예, 김광미, 김현철 변호사. 아, 그 두 분 변호사도 나오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분들은 참고인 자격이겠죠? 증인입니다. 아, 증인이에요? 네네. 본인들도 좀 진실을 밝혔다고 그래서 아. 예, 증인으로 나오실 거고요. 네. 그 언론에 네네.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70만 불,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국제대회인가? 거기서 네. 리오롬을 만나서 70만 불을 줬다라고 했는데 그 네. 검찰이 기소 하나의 그 기소장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공소장에도 네네. 그 리오남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필리핀에 온 적이 없는 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리스트에도 없고 네. 리오남이 이제 얼굴이 알려진 사람인데 네. 거기에 왔던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리오남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또 김성태 회장도 원래 100만 불을 주려고 했다가 예. 고정 비용인가요? 뭐 그 호텔 비용 좀 빼고 쓰고 나서 30만 불 쓰고 70만 불 줬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뭐 제보자 중에는 그게 사실은 그 김성태 회장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네. 예, 카지노를 했던 돈이다라는 진술도 있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네. 10월 2일 날 예, 좀 이렇게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건 그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70만 불, 100만 뭐 70만 불 줬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에 있어서는 사실은 일관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 예, 돈을 줬다는 장소, 시간, 또 대상자, 또 금액 이런 것들이 일관돼야 되는데 네. 김성태 전 회장 진술에는 이런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유죄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인데 네. 예, 수원지법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네. 예, 예, 좀 답답하고요. 네. 다만 2심에서는 좀 2심 재판부는 지금 변호인들의 어떤 변론을 예. 좀 경청하고 있고 뭔가 예,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얘기를 우리 변호사들이 예, 해 주셔서 네. 아,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사가 바뀌었습니까? 예, 2심이니까 다행히 아, 그런가요? 당연히 판사는 바뀌었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수원 고등법원에서 재판하고 있는데요. 네. 고등법원 참 판사들도 의문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의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변호인 느낌에 2심 판사는 뭔가 틀리다. 네. 예, 뭔가 좀 예, 피고인이라든가 변호인의 변론을 네. 예, 경청하신다라고 예, 예, 그렇게 얘기를 아니 이재명 대표만 따로 기소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건 또 1심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 판사도 바뀌었습니까? 뭔가 판사는 신지로 판사인데요. 네, 그대로예요. 그 판사는 예 아직 안 바뀌었고요. 예. 네, 제가 알고 있기로 기피 신청도 할 수 있다라고 들었고요. 네. 네, 사실은 이게 검찰에서 쪼개기 기소를 한 거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사실은 이제 사실관계가 기초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기소를 하고, 그다음 한꺼번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네. 예, 이화영 부지사라든가 일부에 대해서만 쪼개기 기소하고, 그래서 유죄가 나오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도 또 기소하고, 네. 송민경 부부장이 주도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요. 아, 예, 예. 예,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 인권 탄압, 공소권 남용의 사례고요. 네. 네네. 송민경 부부장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이랄까, 그런 것 같다가 꼭 물어야 됩니다. 지금 이 오늘, 내일 모레 열리는 탄핵 청문회를 두고서 수원지검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글쎄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네. 예, 그런 뭐 보복 그렇죠. 행위다라고 하는데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더 수사할 게 더 남아 있나요? 방탄할 게 지금 남아 있을까요? 네. 예, 수년간 그렇게 탈탈 털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증인들마저도 400 몇십 명을 신청한 검찰이 더 수사할 게 남았다는 건지. 네. 예, 방탄할 대상 거리도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요? 예예. 예. 아... 보복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네. 지금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네. 아주 가장 심하게 남용하고 네. 불법을 저지른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도 법에 의해서 네. 국민이 원하 그 부여한 원래 그 수사권 기소권을
남의 헌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지. 네.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검찰에서 본인들의 행위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서 네. 예, 이건 좀 물타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요사안 한번 우리 10월 2일 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청문회를 좀 보도록 하고요. 그 얼마 전에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서 그 허위사실 공표죄인가요? 이걸 징역 네네. 2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요사안 좀 의원님 좀 짚어주시죠. 네. 진짜 사실은 이제 이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네. 사실은 세봤자 벌금 300만 원이나 글쎄 말이에요. 벌금 500만 원 예, 아니면 뭐 벌금 150만 원 뭐 이 정도로 하는 게 양형 기준이고 상례인데 네. 예, 지금 뭐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고요. 네. 예, 그 배경에는 또 이게 유죄로 만일 나오는 경우에 그 대선 자금 400억 원이 넘는 보전된 대선 자금을 민주당이 다 글쎄 말이에요. 반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정당 그다음에 제1야당을 완전히 그냥 파산시켜 버리겠다, 없애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네. 적나라하게 예, 드러낸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사실은 기소되어서도 안 될 예, 대상이죠. 사실은 이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이라면 이제 본인의 경력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 네. 또 본인의 행위. 행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이제 허위임을 이유로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느냐 라고 하는 주관적 인식 네. 예, 인식에 대해서 기소를 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김문기와 뭐 친교를 나눴던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뭐 교류 행위를 뭐 거짓말을 했다. 뭐 이렇게 또 바꾸지 않습니까? 교유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기소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예. 예. 하, 정말 근데 반면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네. 예, 본인이 여러 차례 밝힌 모든 말에 대해서 얼마나 허위가 많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요새 뭐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라든가 예, 최은순 장모가 어느 누구에게도 10원 한 장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고 하든가 네. 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수사하고 이재명 대표와 같은 기준이라면 기소를 했어야죠. 네. 그리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그 정도면 징역 5년을 구형했어야죠. 예. 근데 이제 사법이라는 게 정말 어느 국민의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의원님. 네. 사회적 지위라든가 사회적 생명 또 그 가족들을 갖다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라서 네. 첫 번째가 무조건 공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최소한도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행사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검찰이 완전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악에 받쳐서 네, 완전히 그냥 그 이성을 상실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악에 받쳐서 이성을 상실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네, 여기서 반드시 승리해서 네. 예, 우리 제헌 헌법자들이 원했던 수사 기소 분리된 네. 예, 기소 그다음에 공소권만을 가진 예, 그런 공소청을 새로 바꾸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 의원님 11월 16일 날 1심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제 주변에도 참 저한테 제가 뭐 법조인도 아닌데 네.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네. 될 것 같아? 저는 무죄가 될 거로 확신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다만 판사들 중에 조금 이상한 사람들, 예, 근데 신지로 판사같이 이상한 네. 사람들이 조금 가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혹시 그 판사가, 예, 그렇게 본인만의 예, 독단적인 왜곡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네. 예, 어쨌건 검사의 기소의 부당성, 불법성과 네. 또 진실을 계속 저희가 뭐 국회에서도 또 뭐 우리 당에서도 그렇죠. 또 국민 여론에서도 네. 또 우리 이용하 교수님과 같은 이런 유튜브에서도 네. 계속 그 부당성을 알려서 네. 예, 국민의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면 네. 어느 판사라도 그런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예. 자기 혼자 독단적인 왜곡된 판결을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작업들이 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디 변호사에 갔다는 변호인들을 만났는데 변호사들을 이번 재판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상식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아, 네, 그렇군요. 아닌가요? 의원님이 더 정보가 많으실 텐데. 예, 저도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재판부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 만약에 거기서 유죄나 무죄가 나올 경우에 그 정치적 파급력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어마어마할 것이다. 네. 유죄건 무죄건 간에요, 그죠? 그 예컨대 지금 김건희 여사의 네. 지금 공천 개입이라든가 당무 개입, 예, 그다음에 이제 그뭐 디올백 명품백 사건이라든가 네.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분야가 거기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사실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말몇 마리 받았다 그래서 네. 예, 그 난리가 났는데 예. 그다음에 연설문 좀 고쳐줬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네. 김건희 여사의 이그 당무 개입, 공천 개입은 그거보다 몇배 이상의 그렇죠. 예, 정말 있어서는 안될 예, 그런 행위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컨대 수사 그 기소가 유죄가 나왔다라고 하면 네.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덮여지고 네, 이재명 대표 쪽으로 예, 아마 보수 언론에서는 그쪽으로 집중을 할 텐데 몰고 나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특검이라든가 그런 목소리가 조금 묻힐까봐 네. 그런 걱정도 사실은 많이 됩니다. 네. 지금 오늘인가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결한다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네. 그럼 이제 대통령이 내일 정도에서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그렇게 되나요? 아, 내일 공휴일이니까 안 할. 내일은 네네네 휴일이라서 아마 목요일쯤 아니요 10월 2일이죠. 네, 10월 10월 2일날. 2일이나 10월 4일 정도 하지 않을까. 네. 예예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예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은 이제 지난 법사위에서 네. 공천 개입까지 네. 그리고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조작까지 예. 다 포함시켜서 네. 또그 수사진들도 아주 그잘 진영을 짜줬고요. 그래요. 예, 또그 수사 기간도 충분하게 예, 수사 기간도 한 30일 더 연장을 시켜줘서 네. 그 하나하나가 정말 한 나라를 정말 그 뒤흔들 만한 그런 행위들인데요. 불법 행위들인데 충분히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짜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엎어버린다고 하니까 예.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분노가 좀 치밀어 오르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또 재의결도 해야 되고, 예. 예, 재의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드시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라든가, 그다음 공천 개입이라든가 네. 이런 문제들을 꼭 특검에 올릴 수 있도록 네. 저희가 10월에도 또 노력을 할 거고요. 다행히 이제 10월 10일 날 이제 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 지금 그 선거법이라든가 등등 관련해서 저기 뭐야 검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16명 네. 지금까지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5명 기소했다라고 오늘 보도를 보았는데요. 그래요. 총선 관련해서요? 네. 사실은 이제 숫자를 비슷하게 맞추는 게 지금까지 상례였는데 네. 예, 무조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16명을 갖다 기소를 했고요. 그래요. 예,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5명밖에 기소를 안 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다 특검법을 막기 위한 예,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앞으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 기소를 많이 할 겁니다. 할 거고, 예, 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고, 네. 예, 그렇게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민들 관심은 이탈표가 나오느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8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시기는 언제냐. 이런 놈이 가장 주목, 근데 뭐 그게 가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는. 예, 의원님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아무튼 보세요? 10월 10일 이후로는 네. 네.
뭔가 좀 행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국내 의원님들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거나 여쭤봐도 네. 본인들도 너무 힘들다고. 아. 예, 그 다음에 뭐 정말 당이 어떻게 예, 지금 가는지 모르겠다. 예, 좀 불만이 많거나 한숨을 쉬는 분들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10월 12일 선거법 문제는 조금 더 구체적, 그 이후에 국민의힘 태도가 바뀔 거라는 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조금 네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설명하셨습니다만. 아, 네. 아니, 지금 이제 총선 관련된 선거법 위반으로 네. 고소 고발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10월 10일이 지나면 이제 네. 공소시효가 끝나서 아. 더 이상 기소를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안심한다 이거죠? 예,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심을 하고 자기들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아.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총선도 이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경상도에서도 지금 굉장히 그 부정적인 여론이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아. 그러면 지방선거에서도 지면 그 후에 이제 총선에 본인들도 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제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토라든가 예, 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네, 그렇게 네.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월 11일까지는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네. 좀 지지군들이 조용히 있다가 그죠? 그게 끝나가면 네.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해석이신 거네요. 네, 그게.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참 이런 문제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네. 그 지난 법사위에서인가요? 법 왜곡죄, 검사 네. 평가 강화법, 수사 지원 방지법 등을 상정했죠. 이 민주당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오, 지금 검찰의 이런 행태들을 보고, 네. 야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이를 막기 위한 법안들인데요. 네. 예, 예컨대 이제 범죄가 있는 걸 알고도 기소를 안 한 경우에, 네. 혹은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고도 네. 조작해서 기소를 한 그런 그 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예. 공소시효 적용을 안 받고, 네. 반드시 예 언제든 고소 고발을 해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 예 그런 법, 그러니까 그게 법 왜곡죄인데요. 아, 예, 그걸 지금 법안 일소위에서 논의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검사 평가 강화법이라고 해서 네. 이제 지금 검사들이 기소만 해놓고 나중에 무죄 나오더라도 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 나온 경우에 그 검사에 대해서는 뭐 수사 파트를 못 맡게 한다든가 예, 어떤 징계를 갖다 갈 수 있는 예, 검사 평가를 갖다 강화하는 법안들. 네. 그다음에 수사 지원 방지법이라고 해서 지금 수사 중에 왜 인디언 기후재해식 수사라고 해서 네, 네, 나올 네, 때까지 네. 수사하는 그런 네. 지금 그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컨대 뭐 3개월 동안 했는데 안 나오면은 예, 피의자에게 어떤 걸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뭐 밝힌다라든가 네. 예, 그다음에 또 3개월 더 하려면 또 뭐 어떤 그 허가를 얻어야 된다라든가 그래서 6개월 지나도 안 나온 경우에는 수사를 갖다가 원칙적으로 중단되게 중단하게끔 하는 예 그런 수사 지원 방지법을 이게 사실 법률안은 아니고요. 네. 형사소송법의 그런 그 내용을 담아서 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네. 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건 표결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0월 7일부터 국감이 진행되나요, 원님 그렇게 됩니까? 10월 7일입니다. 네. 자. 그 국감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지금 네. 이제 언론에서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감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민주당에서 TF팀까지 꾸렸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폭로되고 문제 제기되고 노출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의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이런 수사권을 갖고 장난을 쳤는지 네. 예,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감이거든요. 아. 거기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덮어주느냐고 정신이 없었죠. 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증인들을 많이 채택을 안 했는데 네. 이번 국감은 근데 김건희 여사 불법행위에 관련된 증인들을 많이 채택을 하는 국감입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명 씨인가요? 명태균. 예,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삼부토건 주가조작 증인들도
채택을 했습니다.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아, 이종호. 근데 예전에는 안 나오면 저희가 형사 고발만 했었는데 예. 국정 감사는 동행 명령장이라고 그래서 속된 말로 좀 잡으러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국감은 네. 그런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안 나오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서 네. 예, 같이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국감으로 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해 국감보다도 네. 되게 좀 다이나믹하고 예,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국민들의 응원도 필요한 지지도 필요한 그런 국감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건희 씨도 증인 채택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나오겠죠. 한남동 관저로 이제 국회에 있는 동행명령장을 갖고 네. 또 가야죠. 지난번에도 한남동 관저 갔다가 그 비가 하늘마저도 분대했는지 네. 엄청난 폭우가 소나기가 내려져서 네, 기억납니다. 저희가 비만 쫄딱 맞고 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동행명령장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네. 동행명령장 불응하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처벌조항이 어떤 겁니까? 그럼 그거는 동행명령장에 불응한 경우에는 네. 뭐 정당한 사유 이런 거 필요 없이 예. 그냥 처벌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뭐 거의 처벌을 받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예. 그 명태균이라든가 이종호라든가 기타 등등 하도 많아서 하도 많아서 예, 저희가 많이 잡으러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김승호 의원님 이제 잡으러 다니는 국회 경찰관이 돼야겠구나. 예, 국회 행정실 사람들이 원래 가서 집행을 하는데요. 예. 예, 그래도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가야 그렇겠네요. 더 힘이 실릴 테니까요. 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저희 법사위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네. 국민 여러분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유용하 교수님 네. 유튜브처럼 네. 예, 진실을 밝히는 곳에 네. 많이 좀 구독도 해주시고 네. 시청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바쁘신데. 예. 자, 김승우 의원님 전화 연결 정리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오늘 김승우 의원 인터뷰도 이제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응원합니다. 마마님. 네, 김동근님 기대가 큽니다. 국감에서는 동행명령권이 발부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날 네, 이번 주 수요일날 이제 이 박상명 검사의 탄핵 청문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와서 진술을 하게 되고 그 관련 증인들도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기서 울감에서 이재명 대표를 사법 처리하라고 했던 기소했던 사실도 그 거짓이 국민들 앞에 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젠밖에 없다. 귀팅하다 눈팅하다 채탑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동호님, 네, 또 구름의 달가드님, 마마님, 네, 코비님, 네, 김승원 법사위 원 응원한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내일 쉬고요. 수요일 날 김종대 전 의원과 또 저희들 다른 분과 함께 저희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제가 그 김종대 전 의원하고 누구죠? 제가 편성표를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네. 네. 제가 편성표에 안 올라와 있네요. 네, 하여튼 김종대 전 의원하고 또 중요한 분을 장인수 기자가 나옵니다. 예,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와 김종대 전 의원이 지금 전국이 하도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로 예상합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들 뉴스 브리핑 그리고 김종대 그리고 장인수 여러분들과 함께 9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